이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, 지금 어떤 분이냐면, 성은 이 씨. 1985년 3월 31일이요. 금음도 아니고. 남자입니다. 너 물어보는 거 보니까 또 쟁쟁한 사람 같은데? 젊은 친구인데? 3월 31일 같으면 그래도 이름 좀 걸고 알려진 사람이겠지? 화려해.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고 인기도 많고 싫어하는 사람도 많다. 아,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? 응. 그러니까 저거지 딱. 그 외 영화들 보면 대사 그런 거 있잖아. 뭐 빙다리 핫바지 뭐 이런 거 있잖아. 빙다리 핫바지? 네. 그러니까 춤사위 한번 잘 놀고 계시겠네. 작년부터 37, 작년에 큰 운이 들었으니까 뭔가 뭐 연예인 같으면 큰 상을 받아야 되고, 아니면 뭐 CF 같은 거 크게 찍든가, 아니면 뭐 뻔히 연예인 아니면 정치인 아닐 거야. 네가 물어본 거니까. 정치하는 사람 같으면 이름 좀 크게 작년에 날리고 뭔가 됐겠지. 근데 이제 금년부터 이제 성주에서 치는 격이니까 38수. 좀 모든 게 좀 다 됐다지. 다 됐다. 끝났다? 아마 계속 한 2, 3년간은 이슈가 될 사람인데, 계속 끊임없이. 그래요? 향후 어떻게 될것 같아, 이분 같은 경우에? 그니까 아까 삥다리 핫바지라고 했잖아. 아, 삥다리 핫바지? 그건 모르겠어. 그니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뜻, 제 의사도 있었겠지만 다른 사람들의 타인의 뭐 그런 걸로 어찌됐든 좀 미친 듯이 춤 한번 추고 내려가는 격이지. 누군데? 아니. 나중에 썸네일로 보세요. 썸네일은 뭐냐? 있어요, 그런 게. 아무튼 끝. 아무튼 이제 뭐 올라갔다 내려간다? 내려올 거고. 그리고 되게 시끄러운 사람이야. 주변이고 그 본인 자체고. 아마 그 친구도 좀, 아마 계속 끊임없이 그 친구는 이슈가 있을 친구야. 항상.